이야기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플롯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캐릭터라고 많이 말을 하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홍 웹툰스쿨의 이야기 작곡방송 그 새로운 기획입니다. 오늘은 궁극의 캐릭터 그첫 시간입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23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웃음> 네, 두명두 <laughs> 어, 두 명의 진행자 와두 명의 직업인이 와 있죠. 한 명은 유머, 한 명은 만화. <웃음> <웃음> 오늘 홍쌤이 안 계세요.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어, 너무 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분을 한80% 이상을 가져가시는 목소리인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홍난진 선생님 대신에 무슨 사정이죠? 좋은 사정. 일입니다. 아 좋은 일이에요? <laughs> 사실 나잘 몰라. <laughs> 사실 잘 몰라. <laughs> 홍난진 선생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참여를 하시다가 처음이에요. 저 언제 언제 뭐 안될것 같아요. 그말 이게 참 재밌는 게 맨날 빠지는 사람은 음, 그런 얘기하면 뭐또왜뭐 근데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니 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보다 싶더라고요. 최브람 시리즈. 있지 않나요? 잠깐만.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그, 그 그런 거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왜, 왜? 유승진 작가님이 와서요뭐 유머 개그집 깔깔 유머집 읽고 유머 유머 오셨어요? <laughs> 군사정권 때 나온. 뭔데요, 뭔데? 아, 자, <laughs> 이, 이 열받는 게. 아, 최불함 씨는 군사정권 때는 아닙니다. 아, 맞구나.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나왔어요. 네.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서 그 뭔데요? 체불함 그씨 혹시, 최부람... 혹시 살렸을 거 없나 연구를 하고 네, 있어요. 최불함 씨가 이제 음악. 이 연습 열심히 나오다가 하루 딱 빠지는 거요. 예 네. 그리고 막상 연주회 날 빠진다면서. 네. 그게 다예요. 아, 네. <laughs> 네, 중국인 캐릭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들국의 유머 한번 해야 되는요 괜찮네요. 되는 네. <laughs> 방송 못해먹겠네. 극한 지갑입니다 극한 지갑 아니 이0년전게그라서 어떻게 살릴 수도 없고 <laughs> 이런 사람들이 아요 왠지 왠지 처음에 호응을 막했던 제가 관뚜껑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군. 그난 g 음. 안해 진행 안할 거야 궁극의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너무 허를 찔렸습니다최불람 시리즈가 뭐야 지금 내가 야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캐릭터잖아. 이, 그러니까 유승진 작가님이 여기서 상당히 허를 찌르는 캐릭터로 잠깐 등장을 하신 아, 거죠 음. 일단 궁극의 캐릭터가 뭐냐면 제가 몇번 이렇게 그 운을 띄었었죠 궁극의 캐릭터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기획을 작성하여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께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작법서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편리한 구분일, 정, 구분일 뿐이지만 이야기에서 플롯과 캐릭터 중에 뭐가 중요한가 라는 의미 없는 논쟁이 사실 굉장히 2천 몇백 년 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둘다 중요하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둘다 중요한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궁극의 플롯을 어~ 할게 없어서 다 해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고 <웃음> <웃음> 넘어온 게 아니고 이쯤에서 한번 캐릭터 얘기를 이 멤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플롯은 아무리 파도 끝이 없죠 덕질의 그럼요. 덕질의 끝입니다. 그럼요. 사실 궁극의 플롯에 할거 많습니다, 여러분. 음. 궁극의 캐릭터를 시작한다고 해서 궁플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캐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함께 다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보는 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궁극의 음. 유머를 한번. 네. 네. 죽기 예. 전에 그런 날이 오자. 지않 웃길 수나 있으면. 괜찮아요. 예. 네. 한 번은 아니고 <laughs> 여러분께 개인 팟캐스트 하나 차려드려야겠어요, 아버님께. 그 c KMC.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궁극의 캐릭터라는 그 구상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세요. 둘 중에 하나죠. 마음이 없거나. 음... 의욕이 없거나. <laughs> 아닌가? 덥거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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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드셨나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코너 이름. 올게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올게 같구나. 네. 아, 이게 뭔가 드디어 그이 멤버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어 플롯도 있지만 네. 사실 그 김태원 작가님이나 유승진 작가님이나 사실 그 알고 계시는 평소에 그 자료 조사나 이런 그 차원에서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 네. 아 캐릭터 얘기하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많은 걸 뽑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네, 아무 말인 거죠 지금. 그렇죠. 원고 하다가 갑자기 황 아무도 말을 안 하자 황급히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되게 좋은 얘긴 것 같긴 해요. 네 요약하면 네.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네. 재밌을 것 같다 아니라 네. 잘됐다. 아, 잘됐다. 아, 잘됐다. 이 멤버랑 잘 맞는다. 그렇지. 음. 음. 사실은 제가 이 멤버를 보고 떠올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승진 작가의 역사 그리고 김태권 작가님의 시사 시사 교양 뭐뭐 뭐 너무 많아 이분 음. 유머 빼고 다 빼고. 있죠 <laughs> 그래서 이두 분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세한 그 우리 궁극의 캐릭터의 어떤 첫 소개를 하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늘 짧게부터 여자 짧게, 부탁드려요, 짧게. 근황이요? 네, 근황. 저는 근황 말씀드릴 거 있어요. 상어 가족 핑, 말고 새로운 콘텐츠를 진짜로요. 네. 어... 상어 가족 외에 첫 근황. 예, 네. 뭡니까? 뭐냐면은 제가 어쩌다가 무슨 SF 쪽에 간단한 일러스트를 하게 될 일이 있는 생겼는데. 네, 네. 하다 SF. 보니까 이 기회에 그냥 이 기회에 평소에 미뤄뒀던 그 공부나 해보자. 네. 그래서 어 양자역학 이런거요 아니죠. <laughs> 이정범 작가님의 스케치업 강의라는 것을 아 듣고 있습니다. 아. 에이. 아직 안 들으시는 분이 계셨구나. 중국의 컨텐츠. 그렇죠. 네. 근데 딱 들었는데 되게 네. 그 한밤중에 나긋나긋한 아, 목소리로 아. 속삭여 주시니 참 반갑기도 하고. 사실 한밤중에 그런... 보통 저, 그, 촬영을 해요. 가정이 있는 몸인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레게 드렸나요 <laughs> 그, 단축키 따라가느라고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제가 스케치업 강의를 한 지도 벌써 예. 지금 한 8년, 9년 됐어요. 어, 음. 동안이시네요. 그때랑 달라지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예. 아, 그 강의는 최근이고요 <laughs> <거예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그니까 스케치업 강의라는 걸 처음 한 지가. 아, 예. 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니까 저는 그 전에 스케치업을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모형 만드는 걸로 해서 기본 단위도 뭐 인치나 밀리미터로 하고 만들어서 했었어요. 진짜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화에 써먹기가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인치나 밀리미터는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선단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네, 뭐 해가지고 간단한 네. 모델을 만드는 걸로 3D에 대해서 나도 연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음, 음,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laughs> 어, <아니, 웃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인, 인치랑 미리 이런 걸로고 안 하고 어떤 걸로 하는 거죠. <laughs> 뭐센티미터 미터 자기가 나름대로 구, 정할 수가 있는데요. <laughs> 스케치업은. 그래서 <laughs> 이정범 작가님의. 스케치업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음.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미터로 하고 시작하시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아. 왜냐면 보통 그냥 시작하면 인치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인치로 열심히 <laughs> 하고선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걸 만화 배경으로 어떻게 쓰지 하고 있었죠. 저 아. 그렇죠. 아. 이제 미국 미국 목수 음. 카펜터. 같은 마인드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쵸. 인치니까 책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조선 설계를 했었는데 네. 예전에 아 조선 예 네, 조선소에 네. 설계를 했었는데 그 그때는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딱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으니까 아 자동으로 이제 한국 도량형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 인치를 그렇죠. 생각을 못했네요. 아, 아, 아. 그죠 그죠. 네. 그, 조선 그, 그, 유승진 작가님이 조선 설계했다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를 설계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참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배야배 네. 어, 배 설계 어려운데. 한그 강제로 입사를 해서 어. 네, 반년. 이랄까? 아 지금 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진짜로 조선 설계를 하셨다고요? 3D도. 3D도, 3D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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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우조선에서. 진짜 대우조선에서. 현재 대우조선. 배를 아, 하, 설계하는. 그쪽에서 이제 협력 업체로. 아. 어, 되게 신기하다. 어, 지금 세계 어딘가에는 작가님이 설계한 배를 타고 조선업계의 사람들이었어 사람이었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스케치업 강의를 만들면서 예, 머릿 속에 그리고 있던. 학생의 왜 학생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laughs> 아니, 선생님이어서 듣고 있나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도움이 모쪼록 되기를 바라고. 아, 예. 요즘에 워낙 스케치업 모델링 소스 음. 판매 시장이 커져가지고요. 예. 최근에 처음으로 1억 원 후원을 넘긴 네, 네. 네. 그 모델러가 계시죠. 그렇죠. 1억 원이요? 그 텀블벅 어, 후원. 후원금 1억이 넘었어요. 어떤 스케일이 달라졌구나. 더 도시를 하나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좋은 구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거죠? 텀블벅에서 후원받는 스케치업 모델들은 돈 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많으셔서 음. 진짜 고퀄리티입니다. 음. 다운 받아서 그 모델을 여는 순간 컴퓨터가 마, 멈춰요. 보통. 허. 그러니까 이게. 음. 그 성실함과 책임감과 이 프로페셔널함 때문에 너무 퀄리티를 높게 만드는 모델들 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그 모델이 여러 네. 종류가 있어서 어떤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과함께 주호민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 그림체에 맞는 모델은 없어 음. <laughs> 아~ 막, 막 그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네, 네. 가장 큰 문제가 그림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건데 좀더 심플하고 더싼 싼 대신에 좀 심플한 모델도 네. 시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음. 나보고 종금이 네가 좀더 심플한 모델을 해서 팔아라. 근데 제가 요즘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아직 거, 결정은 안 했는데 되게 많이 연락이 와요. 음. 모델 마켓에 좀 내놓아라, 팔아달라. 음. 그면 보면, 네. 보면 마켓 같은 것도 이제 등장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작가님들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 만 오픈마켓 오픈마켓식으로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클립스튜디오 네. 소재, 텍스처, 브러시 다 그렇죠. 판매할 수 있기 음,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러스트를 판매하는 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일러스트를 판매하면 여기저게 다 붙이기가 힘들으니까 범용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청취자분들께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편화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아 있었어요. 네. 네. 저희 저희 강사님 도도한 네. 네. 저도 네. 스포츠 편화사전 뭐뭐 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간단한 걸로 해가지고 붙여서 어디에든 붙여도 다잘 붙는 맞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쵸.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래서 군중신 엑스트라 그림체 안타는 스타일로 만들어진 엑스트라 P.S.D 파일 같은 게 똑같이 후원 받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것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데 시장 님에서 나왔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건 지금 스케치업 만드는 법, 그 다루는 음. 법을 강의를 해왔는데 모델 시장까지 가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내일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실 요즘에. 것까지야. 근데 모델 시장 가면 이제 그 인치와 밀리터로 <laughs> 다시 이제. <laughs> 예전에 이제 그렇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가야 된다. 하여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작가님들의 창작에는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요. 모쪼록도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피드백 해주세요 나중에. 예, 단축키 뭐... 알려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단축키 중요하죠. 예. 자, 다른 분 그다음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그다음 하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어, 유튜브 뭐라고요? 채널 진짜로? 제... 뭔가... 스팀이 타시다니 네. 유튜브도 하세요. 스팀이 시 뭐죠? 아스팀밋 <laughs> 자기가 한다 그래놓고 <laughs> 아, 예. 해봤는데 스팀밋 요즘 잘안 하고 있고 예잘안 네,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유튜브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laughs> 스팀이이먼죠뭐 <스티미 씨 뭐죠? 웃음> 네, 다음 녹음 때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녹음 때는 유튜브가 먼저 <laughs> 트위치 하고 있습니다 뭐뭐 <laughs> 뭐 그랜드 슬램이에요 뉴 미디어 퀸 <laughs> 아니 근데 무슨 그... 채널이에요 아, 채널 그냥 작업 영상 먹방 요 아, 주 네. 영상. 작업 영상. <laughs> 너무 많이 하고. 아, 그래, 그래. 제가 그래. 많이 못 먹어요. 의외로. 의외로 아니면, 많이 못 아, 먹어요. 아, 아닙니다. 그러실 거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작업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녹화해 놨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한 걸 제가 보잖아요. 네. 아. 그래서 <laughs> 좀 새로운 걸 많이 느끼고 아... 있는 요즘입니다. 어떤 것 처럼 느끼십니까? 아, 제가 작업할 때 네. 아, 되게 잔선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아 그리고, 그리고 아, 되게 그 손톱을 되게 많이 물어뜯는구나라는 것도 아, 그거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아 네. 네. 어쨌건 약간 뭐 재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 저는 재미 있어서 재밌죠. 네.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아 <laughs> 시간에. 게임 할시간에 게임 방송하시면 되겠네요. 게이, <laughs> 아, 그래서 <laughs> 게임 방송 하나? <laughs> 아, 업으로서 아, 좋네요. 어, 괜찮은데. 권혁주 작가님, <laughs> 이 돈으로 게임 사세요. 보원 들어. <laughs> 유승인 작가님은요? 저는 지금 완전 신나 보이지 않나요? 목소리 막 들떠. 있고. 네, 되게 업돼 있어요. 네. 그탈고를해 가지고. 탈고요? 예. 네. 어... 이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이제 무직자 음. 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완결 완결 아그 혼자 네. 완결 아직 올라오진 않았고 아 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세이브가 없는 채라서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고를 아. 하셨다는 말이 완 완결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너무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최근에 완결하신 작품 다시 한번 홍보해 를 주시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네. 그 화사홍천기라고 <laughs> 예, 그 조선 시대의 한 이제 여자 네. 소녀가 고수가 아그 음, 그, 무협 고수 같은 제목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 도화원의 벼슬을 사리하러 가는 얘긴데. 그렇죠. 네, 뒤에는 이제 온갖 또 음모와 어. 네. 어, 뭐 등등.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데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렇죠 여류 작가 의 네이버 각인가요? <laughs> 아, 아, 아 그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 아니, 카카오 페이지 연재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지 아, 아, 에 데뷔하기로. 네. 아 근데 재밌긴 하겠네요. 카카오 페이지에 네이버 웹툰에 가고 싶어요라는 <laughs> 만화가 연재가 되면은 괜찮네요. 묘한 인데요? 예, 팩이 있어 보이겠다. 팩이 짱이다. 담당자가 이상한. 까 제목을 이제 웹툰이스트데이 가고 싶어요. 웹툰이스트데이는 <laughs> 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네이버 웹툰 작가들의 송년회 이름입니다. 자 아무튼 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 맨날 김태곤 작가님의 근황은 99.5%가 핑크퐁이잖아요. 예. 유승준 작가님의 근황은 거의 100%가 뭐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가 생겼습니다. 음. 음. 마감했습니다. 완결했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가끔 엄마가 와서 뭐 혼났다. 뭐, 뭐 그런 거죠. 뭐니까뭐 <laughs> 뭐 일밖에 없어요. 일. 아 그래서 요새 게임 하고 있어요. 응? 뭐. 요즘 뭐 하나요? 디트로, 디트로이트 솔리드. 안 하나요? 아 그거는 어 천, 일단 사,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음. 메탈 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을 예전에 샀는데 네. 어 튜토리얼 마저도 저한테 힘들어서 팬텀 페인 되게 잘 만들었는데 예 네, 근데 제가 게임을 못 해가지고 아네 네, 튜토리얼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튜토리얼이 힘들 예 네. 이게 너무 음. 어려웠는데 팬텀 페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후배가 하는 걸 보고 음. 저는 아, 너무 이해가 돼요. 전 총알 음. 피하는 게임 다 싫어요. 응. 음. 그냥 맞을래요. 그렇죠. 언제나 제 캐릭터가 뭐 피투성이고. 아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잠입을 하는구나. 음, 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깨쳐가지고 이제 음. 그냥 찔끔찔끔. 아 멋있다. 멋있는, <laughs> 멋있는 게임이죠. 아또 이렇게 완결한 작가 옆에 있으니까 되게 빡치네요. 저는 지금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 한 명은 연재 중한 명은 완결. 부럽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스케치업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 <laughs> 저의 근황은 저의 근황은 그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어. 아 주호민 작가님이 근처로 이사로 오셨는데 음. 이말년 작가와 함께 작업실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이제 찢어지고 아. 제가... 네이버툰에도 종종 등장하셨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laughs> 작업하시는 걸 보니까 침창맨 마감 방송을 틀어 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아. 막 <laughs> 되게 재밌어요. 층창면 마감 방송. 25분 아 작업, 15분 휴식. 이걸 딱 띄어 놓고 아 뽀모도로 방법. 내가 왜 25분이야 했더니 얘얘 집중하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 <laughs> 25분 5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직 작업실을 서 따로 쓰면서 음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음 어, 그러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근왕에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예. 달리기를 시작했더니 마음 기분만은 건강맨. 몸은 너무 힘들어요. 2km 달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혹시 마라톤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 보고는 싶죠. 근데 지금 2km 하고 힘 숨조죽겠는데 42km를 어떻게 달려요? 달림. 근데 마라톤 하면은 나이 들어서 하면은 무릎 안 좋아요. 그렇죠. 예. 마라톤을 꼭 하고 그래서 저 싶다. 그래서 안 해요. 예. <laughs>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마라톤을꼭 하고 생각해야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요즘에 나, 많이 나와 있는 달리기 어플을 봤더니 게임처럼 만들어놨어요. 음. 수많은 보상들. 아 예를 들면 뭐 최장 거리, 최단 시간, 단위시 뭐 단위 속도, 뭐몇 연속 뭐, 뭐 기록 이런 식으로 음. 그 배지, 이제 어워드 배지, 어워드 배지가 진짜 많고 그거 모으는 맛도 좀 있고요. 수집 욕이라는 수집 욕. 음. 네. 그래가지고 요즘 요즘 재미를 느껴서 어, 나이키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 계기여. 이대로만 되겠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할까요? <laughs> 재미있게도 여러 개의 계기가 한 번에 왔어요. 음, 아... 몸이 좀 힘들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키의 글에서 달리는 거에 대한 책을 글을 내가 보고 약간 음. 어, 이거 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쯤에 네. 일간 이스라라는 제가 구독하는 그그 그 작가님의 예예. 에세이에서 달리기에 얽힌 글이 하나 올라오고 동시에 그때 페북을딱 했는데 곽백수 작가님이 달리기 끝내고 올린 인증샷이 딱 떴고 이게 동시에 딱 어, 운명처럼. 운명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달려야겠다. 곽백수 작가님이 꾸준히 하루에 2km씩 달려서 지금 850km 음. <laughs> 진짜 꾸준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떻게 달리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백수 형 항상 대충하라 그러던데. 대충 네. 안 하시네. 달리는. 대충이에요. 아니 근데 아, 맨날 그, 대충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그 오랜 기간 연재를 하시는데. 음. 아그그 그 자기 지론이 이거예요. 오래 하려면 난 힘든 건안 한다. 아. 오래 하기 위해서 힘든 건안 하는 주의기 때문에 음. 그 대충해라는 말이 음. 제, 오래 하려면. 네 제가 신인 음. 제가 아직 꼬꼬한 때. 곽필수 작가님의 대충해에 제가 발끈한 적이 있어요. 음, 형왜 음. 자꾸 열심히 하려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음. 오해죠, 오해. 음, 음, 내가 막 화를 냈더니 옆에서 이제 김양수 작가님, 그 누구냐, 그 한자리맛 음. 그 작가님이 이제 야, 백수형 좋은 형이야. <웃음> <웃음> 싸우는 줄 알고 아, 제가 아, 되게 아, 되게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수형한테 설명을 들어봤죠. 좋은 형이었고 가장 오래 음, 할수 있는 건 대충할 때 음, 음. 가능하다. 아, 그래서 저도 안 웃기는 거예요. 네, 대충 대충할 수 오래 거지. 오래 할라고. 제발 좀 반대로 가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laughs> 예. 혼신의 힘을 다해 웃겨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이라도 오래 해야죠. 오래 해야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여쭤 봤더니 2km 정도가 좀 제일 제일 대충 할수 있는 길 거린 것 같다. 12분 정도 걸리고 뛰는데 언제든 나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2km를 기준 삼아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다 그러면 3km. 언덕이에요? 그냥 평지. 평지인데 달리고 나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사가 있긴 있어요. 음. 탄천을 따라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탄천이라 하면 냇가잖아요 음. 물이 흐르고 음. 있다는 건 약간의 그 고저가 있다는 뜻이죠. 음. 아주, 아, 아주 살짝. 와, 천재적이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네. 핸드폰 같은 걸 이제 들고 뛰면 기록이 네. 체크가 되는 건가요? 암밴드나 허리밴드를 아. 많이 쓰는데요. 곽필수 작가님은. 거의 그팔 거추장스러우니까 허리 밴드를 추천하셨고 음. 제가 좀 써보았더니 전안 밴드가 맞아서 음. 여기 안팔 팔에다가 딱 네네네. 달고 운동용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네. 그다음에 러닝화를 신고 아. 뛰면서 이제 파워송이라고 그래요 그 나이키 달리는 음. 어플은 파워송나 누르면 이제 막 나오죠, 음악이. 사실은 저도 옛날에 달리기를 하루에 20분, 30분씩 러닝에서 네. 뛰었는데 네. 살이 더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김태원 작가님은 굉장히 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산소를 하면 은좀 곤란한 <laughs> 뭐 저도 해서. 데뷔 전에 예. 달리기 했었는데 이제 데뷔하고 나니까 이제 달릴 체력도 안 되고 아, 잠깐만 아, 그거 너무 그러니까. 옛날 얘긴데 그럼 어. 데뷔 전이면 몇년이 10년? 13년인가요? <웃음> 아, <웃음> 13년 전부터 달리지 아, 않고 아니야 생각.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 얘기를 지금 아니야. 되게 고품스럽게 <laughs> <laughs> 품격 있게 하시네요 저는요 출생 전까지 달렸는데 아, <laughs> 태어나서 한번 달리지 않았습니다 얘기전 전생엔 조금 달렸던 것 같아요 <laughs> 예.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의 근황은 달리고 음, 어, 멋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laughs> 어, 저희들의 근황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쪽에 근황 토크를 건너뛰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들 건너뛰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아 빼버리죠 <laughs> 근황을 뺄까요 이제 홍쌤이 없으니까 홍쌤 근황이 궁금한데 이따가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갖고 어, 그나마 여쭤보죠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궁극의 플롯에 이어 저희가 새롭게 야심차게 런칭한 새 기획 궁극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고 놓았는데 칠호 안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져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져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져스툰. 궁극의 플롯을 잇는 야심찬 세 코너 궁극의 캐릭터 시작합니다. 처음 제가 이것을 기획한 계기는 바로 이것이죠. <laughs> 이야기가 삶에 관한 은유라면 로버트 맥기의 얘기죠. 당연히 캐릭터라는 건 인간 그 자체잖아요. 즉 궁극의 캐릭터에서는 저희 진행하는 분들 모두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죠. 예를 들면 직업군인이 사람을 만나면 군인적으로 볼 거예요 그죠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복종할 것이냐 적이냐 이런 거 보겠죠 일단 절 보면 머리를 깎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일단 체형을 보겠죠 아 열외 <laughs> 그리고 뭐 기업인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아 너무 이건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윤이나 뭐 경제 논리로 파악하는 것이 좀 빠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 작가들도 사람을 볼때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 사람의 캐릭터 제작에 투영이 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캐릭터에서 저희가 하려는 구성은 대충 이런 겁니다. 저희 모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캐릭터 창작의 노하우들을 좀 나누고요. 이것이 기본.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가져오거나 뭐뭐 뭐 어디서 가져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작가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작품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을 한명 데리고 와서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툴 삼아서 그 가상의 인물을 토파 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컨셉별로 인물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인에 대해서, 현자에 대해서, 아니면 주인공에 대해서. 친구 캐릭터에 대해서 등등등 뭐 감초 역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한 캐릭터의 역동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 혹은 파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들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었고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경험 삼아 어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궁극의 캐릭터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 작가님께서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그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역사적 인물이 또는 한 신화적 인물 또는 역사적 인물이 어떤 작품에서는 좋은 놈으로 나왔다가 음, 어떤 맞아요. 작품에서는 나쁜 놈으로 나왔다가 네네네. 또 어떤 작품에서는 또 요렇게 요렇게 나왔다가 하는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왜이 사람이 여기선 이러고 여기선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 방송 하기 전에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 배설장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 뭐였죠? 배설장군 재밌다. 그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제 여러 음모와 뭐 질투 등등으로 네. 이제 해임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함대를 이제 원균이 인수를 하게 되고 음. 이 칠천량이라는 이 죽음의 바다로 이 조선 함대들이 강제 출병을 하는데 그렇죠. 계속 이제 죽어 나가거든요. 일본군의 이제 뭐 저기 배 앞에서 어, 어. 이순신의 불패 함대들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때 이제 배설 장군이 튀죠. 예, 네, 튀죠. 1 3척 정도를 들고 튀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 아는 게 배설 장군, 졸장, 폐장, 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 이런 여러 상황들하고 이후에 배설 장군의 행보를 보면은. 어, 어. 소위 말하는 이제 PTSD 장애를 겪고 있지 않았을까 아, 이게 진짜, 네. 나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도주를 할때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하는 네. 상식불가의 행동을 하거나 어, 혹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뭐 불안한 모습 음... 그런 걸 보이고 그러니까 PTSD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선수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트라우마에 의한 여러 가지 장애들, 네,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인데 네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성 불안 장애, 네. 정신 질환을 안고 있던 게, 아, 앓고 있던, 있던 게아닐까라는 음. 얘기를 하시길래 음. 그래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넓혀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단순히 뭐 역사에서는 뭐 이제 당연히 뭐 조선 시대에는 어, 뭐 불안 장애라든지 어.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쵸, 그냥. 그쵸. 그쵸. 한 단어 음. 두 단어로 그냥 음, 너무 좀 이상하게 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또 한때 그 위인전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위인전 문화. 네, 네, 네. 집에 가정에는 위인전들이 있고 언제나 나라를 위하고 그렇죠. 가, 음. 네, 뭐 이런 독후감 썼죠. 예. 어, 근데 뭐? 보면은 위인전들을 나이 먹고 보면은 확실히 각색 혹은 거짓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짜가 많죠. 장난 아니죠. 응. 그 위인전 어렸을 때 읽은 위인전 다시 보면 게 하면 안 돼요. 기겁해요, 그래서. 진짜 네. 저는. 그 위인전이 그 나라에 되게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읽었던 위인전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와,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인전 있고 반공 독후감도 네. 적고 있었고 네. 저 그거 모았어요 옛날에 하도 재밌어가지고. 네. 그 섬뜩해요. 독후? 어떻게 나를 주저하려는지 보인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또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장애를 극복한 것까지만. 이제 인전에 실리고 그 이후에 그치고. 사회주의 활동 같은 거안 나오죠? 그거는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카네기 응. 연애 얘기도 안 오잖아요. 나오죠. 카네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싶은가 알겠는 거죠. 그렇죠. 어, 그 누구냐? 에디슨은 나오는데 그그 응. 그 나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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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안 나오잖아요. 테슬라 안 테슬라 안나오고 그리고 에디슨이 그렇죠. 에디슨이 성공한 게 사실은 사업을 어떻게 잘 털어먹었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잘안 나오고 뭐 블랙 기업인데 사실 <laughs> <laughs> 그 정도면 뭐그 당시에 괜찮편이죠. 네. 그 만다로 유명했던 그 노구치만 해도 네, 닥터 네, 노위인전을 봤었을 때어이 위인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갔더니 천하의 또네 광대리인 예, 예. 그런 그런들 네.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을 주는 것 마련해 보는 것 이거는 작가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어. 를 떠나서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흔히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할 때도 있고요, 어, 반대로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할 수도 있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계신 진행자 작가님들은 캐릭터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캐릭터들을 만들어 오셨죠. 어.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중시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신이었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 취향이 담겨 있는 외모 설정이고, 음, 음. 어떤 분들은 결핍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유머 강박? 그렇군요. <laughs> 아닙니다. <laughs> 유머 강박. 저는 그 네. 욕망. 아, 욕망. 아, 네. 욕망 좋죠. 욕망과 공포. 어. 두 개는. 보통 공포까지는 그 디테일하게 설정 안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욕망은 항상 음, 설정해 음. 놓고 들어가는 네, 이거 음. 목표 목표. 네, 네. 어. 이 저희 플롯과 많이 밀접한데. 그렇 다른 분들은 저는 그걸 야망과 결핍이라고 저는 예 비슷하군요. 비슷하죠. 야망과 결핍. 음. 네. 원하는 게 있는 야망. 그렇죠 그리고 결핍 결, 여기서 결핍이라는 것은 네. 그야망의야그 야망을 갖게 된 이유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야망에 대한 어떤 그 장애물로 나오나요 이게 야망과 결합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외에 이제 사건이 발생됐을 때이 사람의 행동을 또 저지시키는 음. 또 요소로도 그냥 뭐랄까 어~ 그냥 여, 여기 쓰기도 하고 저기 쓰기도 하고 음, 네. 예.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플롯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인공이 바라는 것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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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가고 있군요. 네, 네, 김태원 작가님, 저는 뭐좀 다릅니다. 어, 저는 네. 이제 약간은 좀 기질 비슷한 쪽을 보는 것 같은데. 기질이요. 그러니까 딱한 마디로 하면은 아이러니.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떤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나.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모든 캐릭터에다 아이러니를 부여하세요. 모든 캐릭터까지는 아니고 근데 주역 정도에는 주인공 정도는 주인, 주인공은 확실히 아이러니가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의 작품 같은 것 속에서 아이러니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웃기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은 전혀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매력적이다. 네.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썰렁해진다. 너무 매력적이야. 네. 이런 인물도 가능하게도 가능해.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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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인물도 가능하겠죠. 글로스니까 매력적이야. 어. 조금 슬퍼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이것 도 작품에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몬스터의 덴마를 보면. 네. 자신이 괴물을 세상에 풀어놨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말은 뭐냐면 정의감, 예.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살인이에요. 음. 그렇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된다. 이거 아이러니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런 거. 예, 그것도 재밌고 제가 좀더 좋아하는 아이러니는 네.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아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를 너무 바라고 있는데 네. 그거에서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점점 더 자기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죠. 슬퍼 보이십니다. 아, 주인공답게 아, 제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주인공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엄청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음, 네. 예, 개그 얘기는 아까 농담이었고 <laughs> <있고> 실제로 <laughs> 그런 사람은 없죠. 대부분 웃기려고 노력하면서 웃기는 편인데. <웃음> <웃음> 나 오늘은 재력계. <제일> <laughs> 아무튼 뭐. 오늘은 재력계요. <laughs> 왜 슬퍼지지? 어. <laughs>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너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음. 주위 사람들은 계속 등쳐먹는 맞습니다.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속 그러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이 제가 성공하는 것만은 막아야겠어 그가지고 음. 똘똘 뭉치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네. 거죠 그것에 현대적인 재현이 하얀 거탑의그 김영민 배우가 분한 장준혁 장준혁이란 캐릭터잖아요. 이게 이제 파멸의 혹은 몰락의 플롯이 나오는 아이러니에 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고전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적인 비트이 반대로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엔젤 전설이나 어. 폭풍의 전학생 같은 예예. 주인공은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계속 성장한 성공하는. 예. 이런 식의 반대 응용도 또 그러니까 비극이 어. 되거나 희극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비극과 네. 희극의 차이가 되죠. 나타 예. 아이러니를 보신다. 예. 어, 상당히 좋은 예시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말씀하신 두 분은 욕망과 공포 혹은 장애물, 야망과 결핍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궁극의 플롯에서 늘 얘기했던 플롯의 핵심,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기가 어렵다, 맞죠? 그렇죠. 거기에 딱 들어맞는 형식이잖아요. 이두분 거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많은 예시가 있잖아요. 거의 모든 다양하죠. 작품에서 네. 예시를 가질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김태권 작가님 께만 예시를 여쭤 본 거였어요. 음.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 틀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열심히 바라는데 그 열심히 바라는 거 이루기 힘들다. 근데 여기한 줄이 더 붙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음, 그렇습니다. <laughs> 음. 어, 최근에 또 떠오르는 예시는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아. 미스터 화이트, 월터 화이트죠. 네네. 네. 예. 그 뭐, 말씀하신 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바로 잡고 싶어 노력하지만 점점 어그러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집착을 하게 되고 음... 집착을 하면은 뭔가 재밌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의 경우는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중시하는 게 사실 매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해보자면 매력입니다. 왜 매력? 당연히 매력이죠. 왜냐면 이, 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독자들이 이야기를 접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기본, 기본적인 시작점의 욕망이잖아요. 난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지금부터 바라볼, 지금부터 감상할 스토리는 어, 내 얘기가 아닌데, 내 얘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싶다. 이제 이게 스토리의 기본 욕망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볼이 수사물이 내 얘기가 되려면, 이 중에 누가 내가 돼야 되지?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게 주인공에 대한 그렇죠. 이입이잖아요. 근데 주인공한테 나를 막 이입하려면, 그 주인공에게 어떻게 뭘 느껴야 이입할까 이게 저의 시작점이었어요. 과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주인공한테 어떻게 이입하세요? 이야기를 볼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캐릭터를 만들 때 주인공은 네네. 당연히 매력이 중요하겠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건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 음, 음, 그죠, 모든 그죠, 그죠. 캐릭터를 만들 때 사실 캐릭터를 1초 만에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약간 그 거군요. 약간 주인공에 좀더 국한된 네, 이야기군요 어, 모든 캐릭터. 어, 네네. 그냥, 어, 어. 당, 당장 누가 한명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사실 두 개를 사실 욕망과 공포 두 개까지 딱 떠오르면 아이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좀. 음. 네. 그럼 모든 조연들의 욕망과 공포를 설정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음. 최소한.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욕망이란 말 이상에 욕망이 뭘까?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구체적인 인물 한 명은 떠올리는 편이에요. 어, 네. 모, 모델을 떠올리다. 그치. 그 그래서 여,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주인공의 국화는 얘기가 될수 있지만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스토리를 보실 때 영화나 드라마나 영, 만화를 보실 때 어떻게 그 주인공한테 이입하세요? 이입이 실패하는 예가 있다면 어, 왜 실패하고 이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으면 뭐 때문에 이입을 잘 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네. 아이러니가 있을 때는 이입도 이입이지만은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려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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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독자가 그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오, 네. 저거 하면은 또안될 텐데 또 저러네 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롯에서도 사용이 되는 말이잖아요 서스펜스 아 이러는데 정보를 다르게 주는 거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더 많아요. 근데 그, 예, 예. 예. 그렇게 돼서 제 저러면 은 분명 실패할 텐데 그리고 얘를 얘가 하는 짓을 얘한테 원한을 가지거나 얘한테 손해 봤던 사람들이 모여서 막으려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음. 다음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즐기는 독자와 즐기지 예. 못하는 독자를 제가 둘다 만나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예. 삶에 있어서 아내 삶도 아이러니로 가득하지. 인간의 인생이란 그런 거지라는 느낌이 온 독자는 즐깁니다. 음. 근데 아직 거기까지 맛보지 못한 독자는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음. 다시 말하면 다시 제 원론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입하는 거죠. 예. 보면서 저게 인생이지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내 얘기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리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대림 그러니까 아이러니 쪽을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아이러니 쪽으로 파고들면은 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대리만족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음, 네. 망하니까 망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 그렇죠. 대리만족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그 조금 덜 대중적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 말이 그거였어요. 뭔가를 대신 체험하는데 예. 대리 만족일 수도 있지만 예. 만족이 반대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대리 체험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통이거나 씁쓸하거나 먹먹한 체험을 대신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대부분 메이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진 못하겠죠. 그치. 그래서 메이저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은 거죠. 예. 여전히 하지만 한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한다. 이게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부분은 바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러니에 의해서건 몰락의 플롯이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시냐는 거죠. 인물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 아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 네. 이종범 작가님하고 궁극의 플롯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되게 아이 부분이 좀 다르구나 생각을 어허. 했던 부분이 같은 부분 비슷한 부분 작가적인 기질로서 비슷한 부분도 많이 느꼈지만 다른 부분은 느낀 게 이종범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그 낙관주의가 있어요. 음 삶에 대한 낙관성에, 네. 어, 세상에 대한 어떤 낙관성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비관적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어, 보면. 어, 재미있는 지점을 갑자기 훅 들어가시네요. 쿨풀에서 네. 보여주지 않으셨던 깊은 모습. 캐릭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네네네. 되네요. 음. 좋습니다. 재밌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사람들이 감정 그러니까 작가적인 기질의 문제이긴 한데 네. 저는 사람들이 되게 대리만족을 하거나 완전히 100%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주인공을 봐도 이 사람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어떤 사람을 봤을 때저 사람이 100% 좋고 저 사람 저럼 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음. 되게 개인 물론 실, 실생활에서는 되게 부럽거나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돼도 내 인생하고 바꾸자 그래도 바꾸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음. 정말요. 어. 네. 아 기본적으로 비관적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즐기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보여요. 예, 다 그렇겠죠. 음. 네. 그래서 어.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지점들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하겠지만 또이 지점 때문에 무너지겠구나. 음, 음,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면이라도 피폐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음. 하면서 보게 돼요. 아 지금 지금 다음에 할 이야기로 바로 한 번에 가버렸는데.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런 걸 원하긴 했어요.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추구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계속 그 웃기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 하면 할수록 못 웃기던 사람이 새롭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되게 웃기게 됐다 음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겠느냐 음, 이제 그런 네. 게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즉 욕망을 쫓는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네. 과연 그 욕망을 얻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까지 가는군요. 그 관조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재수없는 시각일 수도 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덜 대중적이라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인물을 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 거예요 음... 네. 그런데 저는 되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그런 거죠 어,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한방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바라보는가 이게 캐릭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는 아, 근데 발상에서 저 제가 그렇게 진짜... 말씀드리는 바람에 말씀 못 하시게 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분이 있을 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작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럼 작가가 인간을 보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만들겠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캐릭터와 김태원 작가님의 캐릭터가 같아질 수 없는 이유죠. 음.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럼 나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 한 번에 가셨는데 좀 네.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 얘기를 아직 안 했군요. 다못 끝냈군요. 지금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끝내볼게요. <laughs> 저는 매력이 중요해요. 제가 왜 매력이 중요하냐면 이, 지금부터는 저의 저의 입장인 건데 독자가 어떤 체험을 타인의 삶을 살길 바라는 것 같아요. 자신이 느끼지 못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어할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아나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실제로 친구를 보니까 저런 친구가 없어. 아니면 뭐. 뭐뭐뭐아내내 인생이 2 달밖에 안 남으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다행히 나는 그렇 그렇지 않아 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계가 있는 삶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본다고 믿거든요. 이거는 작가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일단 주인공에게 독자가 좀 들어와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입을 기본으로 삼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언제 독자가 특정 캐릭터한테 빨려 들어가는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지금 매력이란 말로 단순히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또 고민을 한 셈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두 유승진 작가님, 권혁주 작가님과 똑같이 욕망과 두려움이 되게 중요한 어, 현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욕망 쪽으로 향해 움직이고 두려움 쪽 반대로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플롯하고도 맞잖아요. 그렇죠. 욕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장애물이 있고,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움직이는 개연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개연성이 아니라 매력과 관련 이 있는 건 뭘까를 오래 고민한 거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봅니다. 저의 경우는 첫 번째는 일단 욕망과 두려움은 기본으로 잘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캐릭터의 어떤 핵심이 아니라 기본 같아요. 기본. 음. 그래가지고 김태환 작가님이 기질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과연 어떤 기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욕망을 갖고 저런 결핍 두려움을 갖고 있나? 이거를 많이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아... 예를 들면 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욕망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범주화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근데 이건 좀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 같고 제가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이거였어요. 전문 용어로 갯모예요 갬모에. 음... 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매력의 핵심이죠. 네, 제가 수업 때 하는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나이가 좀든 사람한테 그까 그러니까 독자가 캐릭터에 이입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했던 경험을 재료 삼아서 이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울고 있어요. 음. 그때 남일 보듯이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서 공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입하는 경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식의 상실이나 이별을 해본 적이 있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음. 즉 저는 이입의 재료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나이가 좀 들수록 자기소개를 할때 풍부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음. 누구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가봤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익도 잘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점점 독자 나이대가 내려가면 초등학교 중학년,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자기소개를 못 해요. 아시죠? 자기소개라 하 그러면 몇 학년 몇반 누구입니다만 해요. 경험이 그만큼 적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경험이 적으니까 이입을 못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시작한 게몇년 전이었어요. 어. 지금 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입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감. 네네. 음. 나도 해봤어. 근데 두 번째 이입이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음. 바로 동경이었어요. 동경. 그죠. 즉 공감의 이입과 동경의 이입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을 때 나는 나도 저런 사람이야 라는 느낌하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느낌하고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캐릭터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자 연령대까지 올라가면 독자들이 이미 자기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나는 어느 회사에서 뭘 하는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있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공감할 거리가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매력이 없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동경할 거리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너무 너무 매력적이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낙하산이고 스펙도 없고 뭐뭐 뭐 진짜 취업도 안 되고 찌질한 젊은이야. 막 공감 가잖아요. 그렇죠. 데막 네, 바둑 겁나 잘도 그럼 미생 같이 되거든요. 음. 이두 가지를 붙여놓는 순간 매력이 생기는 거죠. 잘 생기다는 것도 아 그렇죠. 잘 생겼다. <laughs> <laughs> 반대도 있더라고요. 독자의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생들은 아이들은 독자들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공감할 거리는 적어요 근데 음. 되고 싶은 모습은 많죠 있어요. 그래서 막 동경할 거리 많아요 그래서 동경할 거리를 가득 담은 캐릭터를 만듭니다 잘생겼고 강력하고 매력 뭐, 미남이고 늘씬하고 동료도 많고 막동경스럽잖아요 근데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음. 거기다가 공감할 거리를 살짝 넣어요 라면을 좋아하더라 노블레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동경할 거리랑 공감할 거리를 같이 섞어놓는 게 중요하더라. 음, 그러면 오, 괜찮네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갯모예거든요 그쵸? 음, 그 사이의 음. 모순에서 보통 우리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캐릭터를 만들 때 중시하는 건 그겁니다. 어, 동경거리와 공감거리의 비율을 거, 고민하죠. 네네. 독자가 좀 어리다 그러면 동경을 키우고 음. 독자가 좀 나이가 많다 음. 공감 쪽을 키우는 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편인데. 네네. 저는 그걸 중시하고 매력 아무튼 정리하면 저의 경우는 매력을 중시해서 개모의를 만든답니다. 그 요,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은 욕망과 두려움을 설정해서 네. 이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만드는 거고. 아니 저는 저는 봤는데, 그거 연결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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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욕망과 공포를 네. 어떤 스토리적으로 그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캐릭터 일관성. 일관성. 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스토리에 따라서 말투도 변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걸좀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는 편이죠. 아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야 해요. 그런데 대사는 저 혼자 쓰잖아요. 그런데 네. 렇죠 그러려면 계속 누군가의 빙의를 해야 되는데 음. 그때마다 그 사람을 이미지로만 떠올린다면 약간 일관성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그 구체적 욕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좀더제 실제 쓰는 걸로 표현하면은 저는 그냥 구체적인 인물을 그냥 떠올리는 표현. 아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쵸. 태그를 붙여놓는 그쵸. 방식인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냐 주변 인물까지 포함이냐라는 차이도 있을 것 그쵸. 같고요. 지금 주인공에게 맞으면. 매력이 중요하겠지만. 아 그냥 모든 캐릭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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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는 편입니다. 네, 일 저는 지금 나오는 말씀, 아 먼저 말씀. 아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가 아,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음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어 제가 그 인물을 어제 작품에 녹여내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음네. 그래서 일단은. 뭐~ 모뭐 작품의 모뭐 캐릭터라고 일단은 뭐~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했었어요 저한테는 음, 음, 이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욕망이라든지 약간 얘기 나왔던 이런 뭐~ 결핍이라든지 이거를 넣어서 캐릭터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네, 그죠 보통 네, 잘안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외 에 다른 조연들은 다저해져 있는데 딱 유독 한 명이 안,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 사람 이거를 진짜 뭐 주변 이제 후배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안 떠오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데스크에서 원고 빨리 들어갑시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때 그럼 어떻게요? 없이 들어갔거든요. 어쩔 아, 수 없이. 그 캐릭터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 설정이 안 됐는데 설정이 안되고 들어갔어요. 네. 아. 확실히 무서운데. 데스크에서 이 캐릭터는 그냥 뭐 뭐라고 되지? 그냥 비중 없는 캐릭터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조차도 또 이게 얘의 어 일관성이 사라지더라고요. 아까 고영주 네.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네. <laughs> 야망이라든지 이게 런 없으니까 예.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은 어, 어 어떤 대사에는 주인공을 약간 좀 시기하는 듯한 멘트를 날리는데 뒤에선 또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 가지고 <laughs> 하면서 이제 계속 후회하는 거죠 분명히 아 어떻게 조금만 이것만 더 만들고 아, 좀 이거 재밌는데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냐면 내가 캐릭터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이 이거고 그 이유와 효과는 이거다로 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laughs> 저, 저의 경우는 동경할 거리와 공감할 거리의 쌍을 만든다 그거의 장점은 매력이 생겨서 이입하기 좋게 만든다 근데 지금 권옥식 작가님은 캐릭터의 붕괴를 막고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욕망과 결핍이나 두려움을 설정해 놓는다가 되고 그게 안된 예가 지금 유승준 그렇죠. 작가님 예시예요. 유승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방금 야망과 결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제일 좋습니까? 어, 일단 야망과 효과를 해 놓은 다음에 비슷하게 일관성인가요? 아니면 일관성도 있고 어, 이제 아까 뭐 권혁주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랑좀 많이 비슷한데 네. 일단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른다라고 해야 되나 상황에 디테일. 따라서 예 네, 그게 생기더라고요 역사의 디테일이 생기나요 어~ 이, 음.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견이라는 인물이 있다 네네. 그 안견은 뭐~ 목류도원도를 그렸고 뭐~ 조선시 초기에 뭐~ 그림을 잘 그렸고 블라블라블라 돼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아~ 이게 그런 화가가 있어요 네네네. 그~ 이거는 말 그대로 역사적 인물이고 네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의 야망은 뭘까? 음. 뭐 실존과는 다르겠지만 이제 안평대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네, 그런 네. 식의 뭐 짱은 다 바로를 다 알아요 네. 안균, 네, 그 안견의 그안견의 목유도온도가 안견의 목유도온도는 이제 아센 때 예. 외, 외, 외우라니까 외웠는데 예, 예. 아 누구랑 친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아는 거지 안평에 안평대군 안평대군 꿈이에요 목유도온도가 꿈으로 들렸던 거이 지식인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아, 잘 나갈 줄 알고 그때 열심히 그렸던 졸라, 거죠? 뭐, 졸라 멋있다 진짜 아그래서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망할 줄 몰랐던 거죠. <laughs> 아 근데 막판에 하차했어요. 저기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재밌잖아요. 지식인 둘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 음. 그래가지고 캐릭터의 재능이 설정되어 있고 음. 이제 뭐뭐 음. 뭐 소위 말하는 몰락이라든지 이런 게다 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대로. 네네네. 제가 이걸 굳이 이제 뭐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이제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성격은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안평대군과 친하다고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뭐 권력에 비, 뭐, 뭐 빌붙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 일단은 뭐 라인 잘 잡아서 뭐 하자 뭐부터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예술가니까 음. 떳떳하게 그죠그 네, 그냥 대등한 관계를 맺겠다. 안평대군이 원하는 그림을 나는 그려주고 나는 대가를 받은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야망 혹은 이제 결핍 예를 들어 이제 환쟁이니까 소위 그쵸? 말하는 아 예. 네. 어, 뭐, 예를 들어 아, 네. 신신분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뭐랄까 어, 차별을 느끼는 막, 어, 뭔가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laughs> 정리를 해보자면 유순진 작가님이 야망과 결핍을 설정한 이유는 그 상황에서 인물이 행동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네네. 그거잖아요. 즉 그렇죠. 일반성과 하고도 비슷하지만 네네. 특정 상황에서 주인공의 반응에 근거가 되주니까 그렇죠. 이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어, 플롯을 만들 때는 인물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 다 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것만 딱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안평 대군과의 대화가 절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 어 비굴한 관계다 이러면은 아 대군 날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가면 고뭐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뭐 약간 좀 오만한 그림쟁이다. 음. 어 오셨군요. 뭐 제가 뭐 그려 드릴까요?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이제 좀 오만 오만하게 한다거나 이게 별로 안오만는데요 절... 아니면은 말을 갈아타려는 걸 <laughs> 네. 준비한다 그러면 수영대군는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laughs>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거나 매우 겸손해 있게 되는가? 아 이게 안, 오만해 본 적이 없어, 얘가 아, 지금 오만해 <laughs> 본 적이 없어갖고 연기가 안 되네요. 저저 <laughs> 저 같으면 남편 그렇게 할것 같아요. 눈치 보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 속에 대사라든지. 이 뭐라 해야 되지 음. 이게 뭐냐 걸, 걸음걸이부터 이런 게 그려지는 거요 예머릿 속에 절로 나오더라고요 캐릭터의 네. 디테일 디테일과 네. 리액션, 그렇죠. 모든 선택을 네. 저절로 떠올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야망과 결핍, 욕망과 네. 두려움, 선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망과 결핍이라는 게 어.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원래 이 다음 시간 공급 플롯이 제가 혼자 생각한 기획은 음. 욕망과 두려움이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인물을 이해할 때 매력이라는 건두 번째고 첫 번째 기본에 해당하는 게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에게 이 인물을 무슨 사건 안에 던져넣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1번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욕망하고 있나랑 어떤 게 무서운가를 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첫 번째 현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 예. 네. 저는 네, 그 욕망과 두려움과 관련해서 예, 예, 예. 두개다 아까 그 동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제가 인물을 설정할 때 욕망과 두려움 그두개 요소 모두가 매력의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저그 얘기도 할 거야. 네, 저 뭐, 제가 다음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기획한. 1 년짜리 컨텐츠를 오늘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끝나는 건가요? 천천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laughs> 그 너무 좋아요. 욕망과 두려움이 매력과 직결된다는 일 년치가 지나고 있는데도 못웃기고 있군요. 저는. <laughs>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좀만 더 말씀해주시면. 그래서. 그래서 좀더 천천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말씀들에서 드는 생각이 이정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권혁주 작가님, 유승진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다 통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물의 어떤 당연하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통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저 부분은 내가 따라가고 싶어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잘 나가는 부분이죠. 그게 욕망과 연결되죠. 그때 욕망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 저거는 공감은 가는데 나처럼 되게 그 고생하는구나 제도 음. 그래서 공감이 가는 거면 이거는 장애물하고 연결이 되는 결핍, 거잖아요. 두려움 예. 장애물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은 그대로의 모습인데 저희 네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음. 그걸 연결짓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음. 지금 어떤 캐릭터에게 접근하는 방향이 저는 공감과 동경이라면 두 분은 욕망과 결핍, 두려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지점에서 저... 김태권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러니를 예. 아이러니를 구현해서 조, 가장 먼저 오는 효과 하나 좋은 점은 뭘까요? 어... 인물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말씀하셨는데, 그쵸? 예. 효과나 그거는 저는 이게 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서,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석하는 세상이다라는 음. 입장에서 드리는 거긴 한데. 어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제가 왜 이렇게 세상을 보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네. 익숙한 제 주변의 대부분의 그 현자 혹은 지식인들은 보통 비관적이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음. 하면 할수록 안될 거야. 이제 그 음. 우리나마 안될 거야라는 거와 뭐 ASKY 있잖아요. 안 생겨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긴 거죠.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각자 다른 목표를 잡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들지 않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유순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통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망과 결핍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하거나 어떤 수단을 이용합니까? 어떻게 설정하세요? 그냥 자료를 찾아서 그렇구나인 건가요? 아니면 자료도 있고. 어 다른 컨텐츠를 일단은 보기는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봤던 사극이 KBS에서 했던 건데 무인 무인정권 다룬 거였거든요. 지금 저 제목이 <laughs> 무인정권. 예, 예, 예. 아, 무신정변 이런 걸 다룬 거였는데 이덕하씨 나오고 그 지금 제목이 음,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음, 남침, 남침.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재해석을 많이 가미했더라고요. 네, 어 재밌다.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이덕화 배우님 나오는 무인시대 얘기라 그러니까 왜 네. 자꾸 제호공하고 생각이 나는지. 어, 여기 <그냥 아무튼, 웃음> 그러게요. 뭐랄까, 음, 그 여, 이게 과거의 기록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권을 네. 가진 세력이 역사를 편찬할 때 네네. 앞에 이제 왕조라든지 인물들을 음. 폄훼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 하죠 보통. 어 네, 뭐, 일단은 깎아내리는 것도 깎아내리는 건데 기록이 음. 사라진다거나. 네. 혹은 소위 말하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네. 얼마나 이 사람을 이제 삭제하고 뭔가 무마 좀 했는지. 갖고 이게 이제 현대적 서극에서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건 이건 이제 예시인데 어 최충원이라는 이제 뭐 무인이 네. 어이 잠깐 이예이에게 어떻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이유가 어 그쪽에서 비둘기를 가져갔다 이음민의 아들이 네 예, 비둘기 웬 비둘기 비둘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네왜그 그래, 그쪽 세력을 축출해 버려요. 아 정치적인 싸움까지 가요 네. 그냥 둘이서 역사 잡고 일기토한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네, 그냥 그, 네. 그쪽을 완전 완전 이제 세력을 없애버려요 제가 역사에 여갈못 모시라 가지고 네, 근데 이게 네. 그게 다 그래가지고 어 단지 비둘기 무슨 비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상력을 저도 이제 궁금하지만은 드라마는 네. 어떻게 이걸 했을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한번 보고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이제 참고를 한다거나 네. 네, 일단은 역사물을 다루시는 분인 만큼 캐릭터의 야망과 결핍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다른 다른 작품을 레퍼런스로 본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떻게 했구나 한번 네. 참고는 하고 그게 납득이 되면 네. 비슷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더이상 해석할 거리가 없구나 네. 네. 어 이거 보고 어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든지 그런 또설 이런 설정을 또 한번 바꿔본다거나. 그니까 이럴 때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도삼 네. 살사 얘기 옛날에 네. 있었지만은 그무인들에 관련된 얘기 중에 보면은 되게 이해 안 되는 걸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게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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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조폭 아저씨들 싸울 때도 되게 비슷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유승진 작가님이 역사를 다루는 작가가 하는 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알수 있는 언어로 푸는 거죠, 그거. 어,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나 지금... 제가 나 무시했어. 러니까넌 그러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aughs> 이거. 뭐 이제 비둘기 가져가다니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비둘기가 그 당시에 비쌌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사람이나 그때 사람이나 인간 현생 인류 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가 있으니까. 네. 지금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거기까지 들어가 보는 거군요. 그렇죠. 아저 사람은 인정 욕구가 계속해서 무시당해 왔을 거야. 저는 그래서 명예에 대한 상처. 그렇죠. 저는 방금 이 해석이 너무 재밌어요. 음, 네. 그 드라마에서는 예. 전석우라는 설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그쪽 또 이제 무, 자기들 뭐 자기들 뭐 무인 동아리가 있을 텐데. 네네네. 자기들끼리 이제 뭐 주고받는 어~ 비둘기 어~ 그러면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상식에서는 바, 음, 네. 반역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이게 다른 무인이 들고 가버렸으면 들키겠다가 돼버리니까 네, 네, 네. 미리 치자 어. 그러니까 합리적, 해석을 네, 합리적 거죠. 해석으로 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조폭인데 그렇죠. 제가 내 앞에서만 문을 안 잡아주더라 네. 마음에 담아놨다가 다음번에 화, 음. 뭐 식당에서 내 앞에 쉬, 수저를 안 놔줬어 그럼 바로 그냥 찌르는 거고 그렇죠. 아, 그렇죠. 찌르거나 아. 청계산에 가서 묻거나 그렇죠 아, 아, 그런 그런 비둘기 한 마리로 시작해서 여러 또 갈래로 해석이 네. 가는 네. 또이 방법을 아무튼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일리아스에서도 비슷한 게 네. 처음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아킬레우스가 뭐 그렇게 화가 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석 해석들이 보통 제일 공인되는 해석이 네, 네. 명예의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딱히 아킬레우스가 좋아지도 않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친구를 데려가가지고 엄청 화가 나서 전쟁 어떻게 되건 난 모르겠다고 빠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 사실은 그게 명예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넌 하는 나에게 게. 지금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싸움도 해석이 되거든요. 같은 이유로.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는 작가의 시선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유승준 작가님의 그 방금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 어떤 이건 이제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을 캐릭터로 쓰는 분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석한 레퍼런스를 보고 지금 현재 현재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데까지 가서 행동을 해석하고. 네.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욕망, 야망, 결핍을 설정해 본다. 그렇죠. 이거군요. 아 예, 예. 어. 까 너무 저도 두서없이 얘기를 한, 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laughs> 너무 정리를 잘으셔 가지고. <laughs> 네. 두서 유승진. 잘잘 <laughs> 네. 쓰입니다. <잘> <laughs> 근데 아까 유승진 작가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네. 어느 쪽 욕망으로 설정하느냐에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물들이 리액션이나 대사 같은 게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면은 이제 전석으로 뺏겨서 먼저 치자 하고 나오는 거라면은 그 정중부였나요? 정중부가 최충원이었나요? 최충원이네. 최충원이 아주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이제 나오고 반대로 이의민의 아들도 초기 좋아가지고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등장해서 둘이 얘기할 때도 되게 똑똑한 말들을 할 텐데. 그렇죠 정보전을 펼치는 거고. 네.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쪽으로 가면은 이의민 아들 처음 나오도 오만 방자해서 그렇죠. 최충원이 볼 때부터 음.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는 언젠가 나중에 손을 음. 보겠어. 또는 뭔가 되게 좋은 피노키오에 나오는 크리켓처럼 이제 그 되게 조언을 해 주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걸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요 인물들 말하는 말투 하나 하나가 다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따라서 재미있는 것이 최근에 최근은 아니군요. 마사토기 작가님의 삼국지 가후전을 보게 되면 네. 삼국지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캐릭터를 받느냐랑 별개로 가후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떻게 소비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관을 보고 가지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거야 이런 모습의 가후가. 다시 재해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승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그런 됩니다. 그런 식의 재해석 중에 참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말년 작가님의 그 제갈공명과 <laughs> 간손미에 대한 <laughs> 해석이 아니었나? 간손미. <laughs> 이말년 삼국지에 나오는. 네. 그러고 보니 들은 생각인데. 아 얘기 어,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어떤 거지? 아 아니 그그주 그 제갈공명이 상고출어를 딱히 뭐 폼잡고 한게 아니라 취직하고 싶은데 계속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유비가 와서 내 밑엔 간섭률밖에 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저는 네, 다른 소식이긴 네, 하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취업난을 겪는 그렇죠. 청년 세대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풀리는데 상당히 그것도 공감이 가는 재밌는 이야기죠. 권호 추자간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일부러 주인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캐릭터를 만들 때의 원칙을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쪽으로 가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일관성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캐릭터가 계속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맞죠. 네. 어떤 식으로 그럼 그걸 설정하고 구현하세요. 음, 저는 모델을 사실, 많이 보세요 주변에. 저는 그냥 주변을 많이 관찰하는 편이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사람들 특징을 좀 많이 약간 캐릭터 처 그리는 기분으로. 사람을 좀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아 캐리 커처 되셔.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걸 많이 그리면 그림이 늘듯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직관을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저의 편견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이종범 작가님은 실제 이종범 작가님과는 다르겠죠. 어, 얼추 맞아요. 그렇지만 <laughs> 제 편견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걸어 수작가는 제가 오래 봤거든요. 지금 10년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10년 전부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되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 특정 인에 대한 어떤 인상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진짜 정확해요. 제가 알고 깜짝 놀랄 있,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권혁주 작가님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고 <laughs> 물론 저에 대해서는 필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좋게 말할 때가 많지만 그건 나한테 말하기 말할, 말할 때이기 때문이고. <laughs> 일단 제가 유즘에도웃어주시지도 않고요. 네. 나까봐... 제가 요 면에도 웃어주시지도 아, 않고 네, 네 정확하죠 저 이렇게 정확... 똑똑해, 정확합니다. 보이... 똑똑해 보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매번 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그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 잘 모를 때 권혁주 작가님께 슬쩍 떠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아,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직관을 믿는다 그리고 관찰한다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까 캐리커처를 그릴 때제어떠 식으로 하냐면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사람 보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어, 저 사람은 코가 좀 날카로운데. 음. 그러면 좀 필요 이상으로 코를 날카롭게 그리는 거죠. 근데 네, 과장해서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은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니면 이제 저 사람은 말을 좀더 듣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관찰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이건 눈으로 관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맞네? 말이 맞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습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직관, 내가 보기엔 직관보다 연습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뭘 보고 그걸 가지고 그, 사, 그 캐릭터를 평,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사이는 어떻게 메꾸시는 거예요? 많이 봤던 경험인 건가요? 아, 뭐 내가 말 많은 사람 많이 봤는데 보통 이렇더라고 저 사람 말이 많으니까 그럴 거야 이런 식의 과정인가요? 아니면 사실 그 간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마, 많이 그~ 그러니까 공포까지 알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보통은 공포까지는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구나까지 알면은 그 사람 완전히 저, 제가 이제 통찰했다고 느끼고 근데 보통 그것까지는 쉽게 알기 힘들고 그냥 아, 이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구나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죠 음, 뭐 욕망은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욕망은 적당히 감추고 두려움은 철저히 감출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디테일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갭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아주 전형적인 어떤 배우들 뭐그왜어뭐 네. 네. 그어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면 되게 조연이지만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 유형화된, 조연들 그치. 조연들 그치. 유형화된 조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사실 상상하면서 음... 약간 이렇게 음. 믹싱을 해버리죠. 아, 여기서 지금 재미있는 게 말씀 나왔는데 인물의 유형하고 스테레오타입이죠. 유형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직관적인 어떤 관찰의 경험 이거를 섞는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두분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작가들이 제일 큰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장들의 인터뷰를 보면 yep.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캐릭터를 만들어놨더니 그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을 때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완전 완성된 상태에 나중에 어떤 목적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모든 작가들이 캐릭터를 만들었더니 캐릭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잘 만들어진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성숙 무로 익으면 그렇게 되는 것 뿐인데 많은 지망생 분들은 좌절하십니다. 아내 캐릭터는 죽어 있어서. 알아서 지네가 사건을 만들어 나가지 못해. 저는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좀 그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laughs> 절대로 그 단계를 못 가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초보들의 연습법은 인물을 어떻게 내가 일단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는지를 느껴보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 봤어요. 네. 근데 사람을 음... 조종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잡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문을 열려면 문 손잡이가 어딘지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손잡이가 어딘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보기엔 욕망하고 두려움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아주 깊은데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관찰하신 경험이 많이 있나요? 거의 다 그러지 않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다들 그러다는 게 뭐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는 거죠? 좀몇번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뭘 바라고 있고 뭘 두려워하는가라는 게 자기가 말하는 평소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김태권 작가님의 관찰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왜냐면 제가 어. 믿는 건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두려움이 근본적인 데까지 있는 욕망과 두려움이 들키는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내 욕망을 두려움을 알잖아요. 음. 아주 손쉽게 저를 조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게 보이니까 그 지점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건 아닐 거야 하고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또몇 단계 넘어가셨는데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한 제가 얘기 이거였습니다. 약간 좀 제가. 흥분했어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예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욕마가 두려움을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조종당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였어요 네네. 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작가가 그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물이 음. 움직이는 포인트를 알고 싶으니까 음. 근데 관찰이 어렵다는 생각을 전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쭤본 건데 김태원 작가님은 바로 관찰하고 수 있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아니 일단 <laughs> 내가 이걸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들키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중에. <laughs> <laughs> 어저좀 끼어들자면은 네. 어 SNS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뭐 인스타도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뭔가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뭐랄까 성,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격도 보이고 네. 지금 두분 얘기하시는 뭐 그런 지점들 막 감추고 싶어 하고 막 등등.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찰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관찰하기 어려운 것 관찰하기 네.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그 SNS에서 어. 나는 이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100% 뻥입니다. 이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근데 어. 뻥인데 그왜 이런 뻥을 친화를 들 파면은 드러나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닌 걸 두려워하는 척하고 엉뚱한 걸 두렵다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이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를 바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다 드러나요. 지금 김태권 작가님 말씀이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걸 보고 수면을 보고 물밑 지형을 파악하는. 예, 음...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나중에 오늘 지금 우리엔첫 날이라서 파일럿에 해당하는 거라서 막 던지고 있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나... 아니요, 제가요, 제가, 제가. <laughs> 나중에 김태권 작가님이 어떻게 그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관찰해내는지에 대한 거그 팁도 좀 여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체계화 좀해 봐야 되겠네요. 어. 그냥 네, 는 음, 다들 그렇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제가 인간을 관찰하는 방법을 좀 체계화 하는 중이거든요. 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음. 어, 간단한 정리를 아, 맞다. 김태권 작가님께안 들어줬구나. 아이러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고 계세요? 뭐 어, 어떤 걸 통해서 그걸 찾으세요? 아이러니요? 네. 어 진짜 근데 저는 제가 솜씨 좋은 장인이나 대가는 아니지만 아까 이정범 작가님이 하신 얘기 중에 네. 대가들이 등장인물이 알아서 얘기하는 거지라고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지 알것 같아요. 오, 그럼 김태원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은. 아니라 아이러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같은 방법을 오랫동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이거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드네요. 의외로 플롯보다 더 힘드네요. 제작 어, 그러게요. 이지원 설명하기 힘들다는 걸 처음 본 거야. 나 처음 네. 봤어, 처음 봤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들 그러니까 너무 되게 <laughs> 아니 되게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천, 제가 천재들 만나고 느낀 건데 그사람을 설명을 못하겠다 싶은 부분에 재능이 숨어 있어요, 보통. 아주 지금 순간 느꼈어요. 그렇죠. 플로 쪽의 재능, 아 개도 쪽의 재능이 아니라는 생각. 아 이거 저의 저의 포인트거든요. 천재들은 설명을 음. 거의 못 해요. 다 그냥 된데. 근데 이게 안 돼. 어, 어, 이거 왜안 되지? <laughs>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저는 빠찡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재밌어. 저쪽에 재능이 있구만. 아, 지금 순간 아주 재밌어졌어요. 김태권 작가님은 사람들 속의 아이러니를 파악하는 것 이제 <laughs> 굉장히 능숙하고. 음. 감각이 좋으시다. 아, 감각이 좋은 거보다 훈련을 많이 한 거겠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워낙 많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절반만 믿습니다. 왜냐면 훈련을 정말로 많이 하셨다면 그 중간 과정을 체계화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됐다면 아마도 그냥 체득을 다른 했겠죠. 여러 가지 네. 때문에 체득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모순이나 아이러니나 시니컬한 부분을 잡아냈느냐. 네. 거기에 좀 특화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지 않나중에 궁금합니다. 근데 약간 드는 생각은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네. 되게 본인도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되게 숨겨왔던 욕망 숨겨왔던 두려움 같은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하고 터지면서 엄청난 집착이나 음음. 그~ 발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 틈새 그거를 보는 순간이 사실은 그니까 제가 거창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해요 인간의 어떤 내밀한 부분을 네. 순간적으로 캐치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하고 형들이 옛날에 어느 수업 시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고 경마장에 가서 사람들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좀 끔찍해 했던 장면이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멀쩡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옆에서 얼굴 바로 앞에다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막다큰 아저씨들이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큰돈을 날린 경우겠죠 음. 그러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 아. 그런 걸 보는 순간이 근데 그분은 평소에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을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언뜻 드러나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주는 충격이랄까 아무튼 되게 그런 깊은 인상 그런 거가 아마 아 내가 본 이런 거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그런 기분이 아마 그 창작이라는 거를 하게 하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제가 경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거든요. 실내 경륜장? 진짜 그러면은 실내 네, 경륜장의 자판기 관리를 하면서 매점에서 일했는데. 을 심리학을 하시고 경, 경륜장에서 하셨으면은 정말 인간 군상 군상들을. 어 근데 진짜 그때 엄청 많이 배운 게 많았어요. 경마장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경륜장은 금, 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 금요일에 경륜장이라는 것은요, 경마하는 사람들도 다 온다는 얘기거든요. 장난 아니군요. 경마를 하고 싶은데 금요일은 안 열죠 경마장이. 네. 근데 경륜장은 열잖아요. 그러면 잠깐 경륜장과 경마장이 뭐가 다르죠? 아, 경마장은 말 달리는 거죠. 경륜장은 사이클 도박입니다. 경정장은 보트 도박이고요. 네. 경정과 경, 경정도 아마 금요일 쉬나? 제가 헷갈리는데 아직 금요일날에 경정은 ]에... 좀 멀어요. 가기가 힘들고 <laughs> 보통 요즘 그래서 실내 경륜장. 실내 경정장을 갑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경륜을 볼 수가 있는데 경정은 아, 요즘에 실내에서요, 경정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실황 중계로 하는 거. 화상 경마장 같은 아 거군요. 그래서 아 실제 경마장에서 경마가 열리고 경륜장은 사이클장에서 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실내 경륜장은 뭐냐면 경륜장 사업소라고 불러서 음 백화점 한층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고요. 정말 재밌다. 예. <laughs> 네. 예를 들면 밀리오레 아시죠? 동대문 밀리오레 <laughs> 몇 층이더라? 15층인가? 거기 가시면은 2층인가 3층 정도가 실내 경륜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궁극의 캐릭터 듣고 계십니다. 네, <laughs> 들어가시면 아, 진짜 재밌다. 한층 전체가 다 튀어 있고 예. 가운데 의자가 쫙 있고 벽을 따라서 대어 부전이쫙 있고 주식 시장같이 현재 현황판이 쫙정전판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벽에는 이제 그 의무 경찰이라고 할까? 다서 있고요. 아, 게, 겨, 경비, 진짜. 경비가 쫙 예. 있고 뒤쪽에 이제 표 파는 데가 있고 예. 그 한쪽 구석에 제가 이제 매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트, 앉아가지고 그 경마장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경, 경륜장도 있어요. 예. 오늘의 선수들, 선수들 허벅지 상태 막 보고 막그그 그 자리에서 아. 실시간으로 거기서 저쪽에서 멀리서 대화 벌어지면 여기에서 표를 해갖고 마감 3분 전, 마감 3분에 막 하는 거예요. 총 이제 하루가 13레이스인가 그런데 한 7레이스쯤 되면은 사람 진짜 꽉 차있거든요. 금요일 날그 아. 음. 사람들이. 그몇 바퀴가 있거든요. 그몇 바퀴 마지막 바퀴쯤 가면 진짜로 점점점 같이 일어나고 점점점 볼륨이 올라가서 똑같은 상황을 매 레이스마다 보여주는데 와... 그때 제가 관찰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매점에서 저에게 대하는 이 사람은 친절해, 이 사람은 어때 이런 거랑 별개 전혀 상관없이 되게 비슷해요.

검은 비닐봉지 나무 거좀줘 봐봐. 토하는 거예요 거기? 에 아니요, 그날에 대박이 난 사람이 보통 그래요. 아 손은... 알겠어요. 돈돈 숨기러. 보통은 와가지고 저한테 바카사나 사주고 컵라면을 사주는 사람들은 좀좀번 거예요. 근데 아 와가지고 저한테 야 조용히 야 검은 봉지 나무 거좀줘 봐봐. 이 얘기는 많이 번 겁니다. 아 그리고 진짜 대박이 가끔 나면 그냥 그, 그 벽에서 있는 경비한테 가죠 이금 음. 바로. 네. 야 내가 뽀찌 대이팁줄 테니까 TV TV죠. 꽂줄테니까한두명세명해 갖고 저 아래까지 같이 좀 가자. 이 얘기는 완전 대박. 대박. 이런 게다 보인 보인 재밌죠, 재밌죠. 저 제가 사실은 도박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딴, 딴 얘기로 셌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laughs>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러니를 본다는 게 이제 이런 지점들. 네네네그그 그러니까 그렇죠. 플롯에서도 얘기를 하자면 음. 아이러니의 아이러니의 플롯의 핵심 음. 부분은 이 관객은 알고 등장인물은 모르던 것을 네. 등장인물도 같이 알게 됐을 때그쾅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와이프가 엄마였어? 이제 그거. 아, 오이디푸스 왕의 경우에. 맞습니다. 그 순간에 그 와장창 하는 그 순간인데 그게 도박에서 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인, 세상과 그런 걸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 발밑에 땅이 확 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이어가고 싶었던 다음 소재가 그거 다음 어, 이야기거리가 여기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것 같은데 욕망, 결핍, 두려움, 야망, 아이러니, 매력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예.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앵글인데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그걸 관찰하거나 수집하거나 고민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캐릭터 만들 때 부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잘 부여되면 멋있게 잘 나오고요. 이입이 잘 되고 아이러니가 생기고 매력이 생기고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궁금합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욕망, 야망, 결핍, 두려움, 아이러니, 매력. 이게 언제 사람은 드러낸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새어 나올까요? 늘 보이나요? 아니면 그게 궁금해요. 관찰을 할때 언제 그걸 관찰하게 된다거나 왜 관찰이 어렵다거나 어느 순간 나는 본 적이 있다 같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음. 첫 날의 파일럿은 정리를 음. 할까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적당히 감추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팍 주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모르고 사는데 사실은 옆에 사람은 알죠, 됐죠? 예, 예, 예. 이 순간 저 사람이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게 보통 이제 어느사 예를 들면 스트레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아, 재밌다고 하면 되게 잘 아, 재밌다고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 <laughs> 유행어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예, 네, 아무튼 어, 그 이게 사소한 계기로 무너지면 더 굉장히 흥미롭죠. 인상을 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경마나 경륜을 봤을 때그 어떻게 보면 경마보다 경륜이 더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게 네네네. 저거 차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거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저기에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돈 걸고 있다가 운명이 엇갈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얘긴 거예요. 그냥 실신해요, 실신. 이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인생과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튼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새어나오거나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 그러니까 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와장창이 무너지는 순간. 음, 저는 되게 그게 너무 흥미로워요. 너무 흥미로우면서 가설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가님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불탔어요 예.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울어요 이건 네. 별로 흥미롭지 않죠 그냥 끔찍한 일인 거죠 큰일이 벌어져서 큰 반응을 한다는 흥미롭지 않은데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와장창하고 뭔가가 새어나왔어요 음. 그렇죠. 욕망이나 두려움이 전 이게 왜 흥미로운가가 궁금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저 작은 하나의 바늘에 구멍에 빵 터진다는 건그 안에 지금까지 얼마나 높은 압력으로 쌓여왔는가에 대한 증거다 음. 그렇죠 즉그 내면의 압력, 욕망, 두려움을 짐작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신화적인 해석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또 어? 말씀을.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아 다음 기회인가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기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패트릭 주스킨트 아저씨가 쓴 음, 다른, 다른 책들은 저는 그다지 재밌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비둘기는 되게 재밌. 비둘기. 네. 전 콘트라베이스도 되게 좋아하고 비둘기도 네.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다 재미는 있는데 다른 건 그렇게 막 음. 어 하면서까지 보진 않는데 았 비둘기는 되게 헉 하면서 네. 읽어 왔는데 진짜 아무 내용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복도에 비둘기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정신 붕괴가 되거든요. 네. 네. 비둘기하고도 마주치고. 어. 방금 말, 방금 말씀하신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를 할수 있죠. 알고 보니 제 충원이 훔쳐가고 아니고 <laughs> <걔는 웃음> 약간 그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전, 전서구였고 고려시대이 <laughs> 들기가 연기했 <여기> <laughs> 지금 나온 얘기 말고도 좀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은 언제 그런 것들이 새어나오거나 들킨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좋아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혁종 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막 새어나오잖아요 저는 뿜어져 나오죠 뿜어져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뭐를 욕망하고 있고 뭐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게좀 뿜뿜인 편이죠 그렇죠. 술 먹으면 막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는 술 먹을 때도 좀 취하면 진심이 다 나오거든요 울고 화내고를 다 해요 음. 그래서 권혁주 작가님처럼 저를 (10년) 보신 분들은 저의 투명한 그걸 다 보셨다고 볼수 있는데 다 저,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제가 먼저 먼저 말한는 케이스고 내, 내면의 압력이 높은 게 높은 거죠 음. 다른 분들 개인 경험도 좋고 목격 경험도 좋습니다 과연 인간은 그 구성 요소를 캐릭터의 구성 요소를 언제 밖으로 보여 주거나 세워 나올까요? 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작은 계기 같은 압력들이 매력적이다. 음. 또 그러니까 더 그래야 드라마틱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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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뭔가 균형이 깨질 때 그런 걸 발견해야 될수 있긴 있긴 한데. 균형이 깨질 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에 부여하기는 사실 개연성 있게 부여하기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고자 할때 사실 가장 좋은 건그 전사를 보여주는 거죠. 전사. 그죠서이 그렇죠? 사람의, 그렇지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이라던가뭐 어렸을 때 무슨 학대를 받지 않았나, 아니면 음.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나, 사실 그런 것까지 알면은 이제 좀 쉽죠. 음.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그 모든 인물들에게 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습관. 음. 뭐 약간 작은 뭐 자주 쓰는 말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습관이나 자주 쓰는 말은 아무튼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렇죠 부분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약간 버릇이나 네. 습관 같은 것들을 일부러좀 설정해 놓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이런 전사가 있지만 그런 거를 매번 다볼 다 수는 없어. 없잖아요 그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습, 그냥 이런 습관이 있어라는 어... 정도만 보여주면 어 그냥 나름의 그 전사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암시만 주는 거죠 이,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뭐 만화가 지망생분들이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캐릭터 어떻게 짜는지 여쭤보면 외형 머리색 음. 눈색 습관 말투 말버릇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취향의 총합이고 매우 즐거운 작업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권옥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과 말버릇을 만드는 이유를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내가 설정했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게 되게 좋은 디자인이 되는데 그렇죠. 내 취향의 총합 여기서는 약간 그 뭐냐 그 뭐죠 그 복해 특고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마디 뭐라 그러죠 그. 틱틱거리는 습관이나 매력적이더라 내 취향이야. 그래서 얘는 틱틱거림. 음.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 캐릭터에 대해 별로 설명해 주는 게 없고요. 그냥 작가의 취향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권 작가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나온 말씀이 그 옛날에 추리물 만들 때그 작가들 그러니까 추리 소설 현직 작가들이 그 신신입 작가들한테 충고하는 내용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책들로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한번씩 봐요 되게 재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탐정물이 옛날에는 셜록 홈즈나 엘킬퍼르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사람들의 매력을 끄니까 나중에 가니까 탐정의 캐릭터가 사는 게 아니라 습관만 자꾸 이상하게 붙이더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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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난투를 좋아한다 <laughs> 그렇죠. 난투를 좋아한다 머리를 싫어한다. 머리 모양이 어떻다라고만 하는데 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홈즈 같은 경우에 재밌는 이유는 그게 이 사람의 인물하고 딱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권혁주 작가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서가 거꾸른 거죠. 훔즈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서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네. 작가가 알았어요. 다른 작가들 같은 경우 나중에 가면 습관부터 부여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취미부터 만들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앞뒤가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권혁주 작가님이 참 말씀을 잘 네. 해주셨고 그리고 권혁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을게 옛날에 코난 도일이 혼자 만들 때랑 또 비슷해요. 맞습니다. 왜 이런 습관을 음... 갖고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 코난 도일이 그 혼자 만들 때 자기 의대 때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진짜 그래서... 싫은 사람이었나보다. 아니요. <laughs> 되게 좀 <laughs> 특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서 얘기를 만들고 지금 권혁도 작가님도 인물 만들 때 실제 인물을 참고를 해서 캐릭터처를 해서 만든다 그러시잖아요. 음, 네네 네. 실제 인물을 염두하고 있을 때 제일 뭐랄까 좀자연성있고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급할 때는 막 유명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상상하면서 그렇죠. 하긴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니까. 네, 근데 그런 캐릭터는 사실 할때 약간 자신이 없어요. 아, 어, 내가 그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치. 있는 게 맞나? 그렇지.라는. 네. 근데 실제 인물은 약간 이 사람이 어떤 때 화낼 것 같다라는 정도는 이게 뭐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는 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설명할 수없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그냥 알고 있다라는 정도만. 있어도 구체적인 인물을 설정만 해놔도 어~ 그런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분들 더 말씀하실 거 혹시 있나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역사, 아니, 역사 속의 인물들은 사료에서 새어 나오긴 하겠군요. 확인. 그렇죠. 근데 다, 평소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작가님은 네. 작가들 모임을 가거나, 네네. 저도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함부로 하진 않으시지만, 네. 일단 판단이 서시면 네. 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면 바로 관계를 끊으시고. 선비적인 그냥 이름을. 그 자리에 네. 안 가죠. 그러니까. 와, 아, 네. 이런 거. 진짜? 네. 보면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언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항 궁금했어요. 과연 아, 재밌다. 선비 이승진은 그렇죠. <laughs> 조심스러운데, 네네 조심해 주세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소문이라는 게 들리잖아요. 소문 일단 평을 듣는다. 예. 음. 네, 근데 소문이라는 거는 또뭐 양쪽 다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을 해요. 선입견은 생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어, 결정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피해를 이분 분이 있다거나 음. 뭔가 이제 직접 적으로 당사자. 네, 당사자 당사자들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물론 그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 착취가 있다거나 아, 네. 의롭지 않은 것, 구타가 것도. 있다거나 네. 이거는 앞뒤 불문하고 이거는 문제다 문제가 있다 음. 그런 그런 결론을 많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많지 요새, 요새는 많지 있죠. 없죠. 네. 아, 그래서 네. 유승준 작가님이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요새 시절이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화가 협회라든지 등등 뭐 SNS 뭐 이렇게 뭐 저기, 저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좀 사명해졌죠 세상이. 그나마 좀나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못할 쏘가리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음. 착취하고 구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뭐 이거는 음, 음. 뭐 얘기할 거, 더 이상 얘기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왜, 왜왜 맞나? 그럼 지금 네. 그거 그거잖아요. 그 음. 캐릭터 얘기했을 때와 좀 비슷하게 네, 네. 어떤 레퍼런스 혹은 평을 주로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화로 알아간다. 판단한다. 그거는 네. 이제 선입견 정도는 생기지만 네, 네, 네.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이제 굳이 그쪽이랑 은 음.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일화죠. 일화 네, 일화죠. 이 사람의 일화로 행동으로 일화로. 판단한다. 음. 근데 그러면은 의롭지 않다. 이거 네. 옳지 않다는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는 편인가요? 예를 들면 유신희 작가님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나옵니까? 아니면 혹시 또 선비답게 인간 종족은 모두 매력적이야.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 근데 네. 아까 뭐 저기 어 뭐랄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네. 오늘 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재능과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뭐 다음에도 음. 되는 거고. 저희 뒤쪽에 네. 뒤쪽에 그 컨셉별 캐릭터 수다에 재능과 네.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또 뒤에 또 <laughs>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 어떤 작가님 또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네. 뭐 작가님들마다 또 재능이 있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해가지고 음. 어이 작가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딱 전로드는 주로 동경 포인트를 동경 포인트. 네, 동경 포인트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쪽에서 뭔가 이제 매력, 동경 해 가지고 네. 아, 근데 참 만화가 되면은 좋은 게 그쪽 그런 이제 동경하고 있는 작가님 들배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죠.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작가 누군데요. 얘기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같은 작가들을 만났을 때 확실히 좀 편한 게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아 말씀 듣고 아, 알겠어. 다막 이런 거? 네. <laughs> 몇 가지 궁금한 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풀렸어요 풀렸 풀렸고 원래 애초에 궁금했던 점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그이종모 작가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세요? 매력 매력이 어떤 작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 지점 저요 같은 질문 저는요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순간이거든요 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순간을 보면 <laughs> 아까 뭐 계속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점이 남에게 쪽팔리는 수치심일까? 아니면 본인이 인정 못 받았다는 자괴감일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살짝 새어나오면 굉장한 애정을 좀 느껴요 애정을 느껴요?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동안 헷갈렸는데 애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통도 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구멍을 발견하는 순간 되게 좀 애틋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정범 작가님은 어, 반지... 원래 이정범 작가님도 그러시기도 하지만은 뭔가 네. 되게 능숙한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대예요. 서툰 면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의 아, 서툰 유머, 면, 네. 네. 능숙한 사람의, 그런 사람의 것 서툰 면이요. 아닙니다. 저는 유머에 능숙합니다. <laughs> 김태권 작가님의. <단호. 웃음> 김태환 작가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뿜뿜하는 이유는 그거죠.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서툰 개그를 한다. 아무튼 그래서는 저 네, 능숙한 사람의 서툰 면을 보고 매력을 아, 잘, 잘 느끼고 계신 것 같긴 <laughs>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그 판단은 좀 많이 보류하는 것 같고요. 그럼 최소한 어떤 동경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동경심을 어. 자극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고요, 엄청나 호기심을 느낍니다.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 갖게 돼요. 동정을 그 동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다고 봤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멋지고 잘하고 동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제 관심이 시작돼요.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의 모순된 면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좋아, 굉장히 매,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으로 가는 관심이 모든 관심이 매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관심을 자극하는 부분은 다양한데 매력을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면인 것 같아요. 그 이면을 봤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개무애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 캐릭터에게 그런 걸 많이 부여하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도 그 저는 그 드래곤라자 시절 마법사 핸드레이크가 얘기한 인간은 단수가 아니다. 음. 나는 단수가 아니다.라는 말에 계속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입체적 인물들도 좋아하고요,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저의, 저의 취향이죠, 저의 음. 취향. 어그 저에 대해서는 얘를안 했는데 물어봐 주신 덕분에 그런데 음. 약간 의외 대답이었어요. 어, 정말요? 아, 그러게요. 예. 형은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신당이야 의외지 그러니까. 어, 1 0 년을 알아도 그러니까. 어, 예, 여기서 권혁주 작가님이 스스로의 갯모애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또 매력을 뿜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요? 매력 뿜뿜 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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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웹툰은 첫화와 마지막 화가 아주 길죠. 궁극의 캐릭터의 첫 번째 화였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2 시간 2 시간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어 약간 두서없어 보이는 얘기기도 이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대충 짐작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재와 화제와 입장을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만. 어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즐겨 들여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라고 어, 희망해 보고요. <laughs> 너무 정신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뭐, 괜찮았나요? 지금부터 시작될 궁극의 캐릭터 각 꼭지별 기획 매번 녹음할 때 들고 올 기획들이 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걸 해볼 수도 있고요, 분노. 인간은 언제 분노하는가? 성장과 파멸. 재능과 노력 아니면 조커나 요한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얘기. 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순간 등등등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기획들을 갖고 매화마다. 캐릭터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저희 진행자들에게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매우 즐거웠고 오늘 첫, 첫날이었지만 뭐 간단히 소회를 나눠 소회만 간단히 나눠주시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중간 중간에 맥을, 맥을 놓친다는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오늘, 오늘 오늘은 조금만 그랬어요. 아, 조금 다행, 진짜 다행. <laughs> <laughs> 어, 시원해가지고 <laughs> 어 뭐랄까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나라는 아유. 약간 중간에 좀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뭐랄까 제가 잘 지내가 제가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지러운 거를 잘 정리해서 <laughs> <laughs> 승진하 좀 이러면서. 네네네. 아무튼 뭐랄까 다음화 음. 또 뭔가 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백수니까요. <laughs> <laughs> <너무> 탈한자의 <laughs> 여유. 아, <laughs> 진짜 너무 유롭다난 <laughs> 백수지만 금방 다시 할수 있어. 그러게요. 이번엔 아, 이번에 세이브 몇화에 놓고 시작할까? 약간 그 느낌이잖아. 아니 근데 그 생각 들어 올 여름 너무 덥다니까. 그러니까 여름 쬐까? 쬐다고 <laughs> 해놓고 세이브 3 0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하실 거잖아요. 또 거의 사전 제작 아닌가? 3 0 개. 아니 뭐 열네 개도 사전 제작이에요. 거의 제 입장에서 보면. <laughs> 방금 그러네. 그 대사가 정말 오만했어요. <laughs> 그래 오만하면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다른 분들도 세이브해야 한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근황토크를 건너뛰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종범의 스케치업 강좌를 요즘 듣고 있고요. <laughs> 네. 아 홍보해 주시는군요. 아,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로 홍보해 주는 그러게요. 김태권 작가님이 책은 5세를 넘었죠. 아,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그얘하려고 했는데. 아, 아, 그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녹음 어떠셨어요, 리기 네, 감? 네, 저는 아, 오늘 덥지 않아서 참 좋았고요. 낙차해서 아 <laughs> 너무 좋았고 이렇게 방송을 제정신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사관님 말씀이 때문에.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네. 네, 네. 네, 오늘 네. 좀 정신 차리고 오랜만에 방송한 기분이. 그동안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laughs> 그동안, 그동안 더우셨죠 네. <laughs> 네. 궁극의 캐릭터는 권옥식 작가님께서 흥미진진해 하실 내용으로 많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네. 많은 문전수들을 기대하면서 아, 개인적으로는 김태원 작가님의 그 당황하는 게 가장 우는, 재미있는 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을 처음 아. 발견했습니다. 아, 진짜 못하겠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죠. 네.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무너지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플론 얘기가 좀더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면 캐릭터 얘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팟발 팟빵 댓글이나 웹툰스쿨닷 네아 웹툰스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궁극의 플롯 궁극의 캐릭터 관련된 메일 같은 것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침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청각문화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새로운 작법 코너. 궁극의 캐릭터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문준 작가 이정도였고요 번역자였습니다. 김태권입니다. 무직 유승진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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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